하지만 수아레즈 앞에선 눈부시게 성장한 중국팀도 별 수 없었습니다. 수아레즈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광저우팀을 농락했습니다. 이원주 기자입니다. 메시도 네이마르도 없었지만 바르셀로나에는 수아레스가 있었습니다. 전반 39분 골키퍼가 힘겹게 쳐낸 공을 동물적 감각으로 태도해 첫 골을 넣었고 후반 4분엔 이니에스타가 깊숙하게 찔러준 패스를 발리슛골로 연결해 추가 골에 성공했습니다. 18분 뒤엔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. 3대0으로 승리한 바르셀로나는 아르헨티나의 리버플라테와 우승을 다툽니다.